옆에 앉을게. 자리가 없어서. 아, 네. 우리가 붉은 실로 묶였다는 거지? 대체 왜? 역사적 사실의 이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. 한쪽은 역사적 사실은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므로 사실이 객관적으로 아, 실밥이 붙어 있어서. 선배, 실밥이 아니라 그 어떤 게 붙어 있다고 해도 생명의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돈터치 부탁드려요. 근데 당신. 아, 오해하지 마세요. 여기 실밥이 붙어가지고. 오해 안 해요? 가까이서 보려고요. 앞으로 내 수업 땐 꼭 앞에 앉도록 해요. 사실 그 자체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첫 번째 견해부터 알아보겠습니다.